잠깐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코앞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아직 안녕하신가요? 저도 2024년 새해가 밝았을 땐 원대한 다짐을 세웠더랬죠. 하지만 지금의 전 솔직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 말고는 자기 개발을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을 것 같은 조선시대.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그거 꼭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781년 어느 봄, 꾀죄죄한 행색의 한 청년이 당시 문단을 휘어잡고 있던 대작가 이용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매자락에서 자신이 쓴 시집을 꺼내 이용우에게 건넸는데요. 청년의 초라한 행색에 별 기대 없이 시집을 읽어내려가던 이용우는 점점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말없이 벽돌 가지를 꺾어 청년에게 건네주었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이단전.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천한 노비였습니다. 깡 마르고 작은 키에 한쪽 눈은 애꾸였고 어렸을 적 천연두를 알아 곰보자국도 심했죠. 심지어 말투까지 어눌했는데요. 그런 그가 노비란 신분에 가당치도 않게 시를 짓는 게 취미였던 겁니다. 시란 본래 신분이 높은 선비들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아무리 조선 후기에 서민들의 문학활동이 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중인 이상이었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부를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비가 시를 짓겠다고 나댄다? 당연히 사대부 사회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죠. 하지만 기존 쓰였던 이단전은 그러거나 말거나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가서 시를 배웠고 쓰고 읊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시나 지으면서 싸돌아다니는 종놈을 주인집에선 가만히 뒀을까요? 이단전의 주인이었던 우의정 유원호도 당연히 달갑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재능을 보이는 종놈이 기특해 인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이죠. 물론 노비가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단전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시를 쓸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날이 밝으면 여러 문인과 명사들을 찾아가 비평을 들었고 식구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이 일을 10년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의 대표작인 관악묘에서 이후 이단전은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시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천한 신분에 못생긴 외모, 어눌한 말투까지 이단전은 어찌 보면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미친 듯이 매진했기에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18세기 조선, 이번에는 전라도 보성에 바둑에 미친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둑 때문에 5, 6년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정도였죠. 그의 이름은 정운창. 이서구가 쓴 자문시 하인원에서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적은 걸 보면 정운창은 양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라도에선 바둑으로 이 미친놈을 이길 자가 없었는데요. 결국 쪼랩들과 대결하기 지루했던 그는 큰 물에서 놀아보기로 결심하고 한양으로 상경하게 되죠. 하지만 이름 없는 촌뜨기랑은 아무도 대국을 안 해줌 정운창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당시 한양에서 바둑 1인자라고 소문난 정박이 남산에서 바둑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하러 가는데요. 정박이 바둑을 둘 때마다 옆에서 깔짝대며 훈수를 뒀습니다. 짜증이 난 정박은 네가 그렇게 바둑을 잘 두냐며 그 모임에서 제일 쪼랩인 기사와 맞짱을 뜨도록 시키는데요. 그 결과는 정운창 승. 그러자 또 다음 레벨의 기사와 대국을 시키는데 이번에도 이겨버리죠. 그 다음 사람도 역시나 발라버립니다. 마침내 정박과 대국을 치르게 된 정운창. 그 결과는 정박이 연달아 세 판을 쳐 발립니다. 그렇게 정운창은 하루아침에 바둑계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후 한양에서 난다긴다 하는 바둑 고수들과 전부 대국을 치르지만 시시하게 이겨버리죠. 이제 그의 앞에는 조선 최고의 국수라는 김종기만 남아있었습니다. 최후의 결판을 치르러 그가 있는 평양으로 향하는 정운창. 하지만 아무리 만나달라고 청을 해도 김종기는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혹시 쫄? 관청 앞에서 6일 밤낮을 죽치고 앉아있자 이 소식을 들은 평양 감사가 정운창을 불렀습니다. 평양 감사는 지금은 김종기가 없다며 그보다 약간 못하기는 하지만 바둑을 잘 두는 이가 있으니 대국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데요. 오키오키 하는 정운창. 결과는 당연히 정운창의 완승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정운창과 대국을 둔 자가 바로 김종기였습니다. 그렇게 바둑계의 절대강자로 우뚝 선 정운창은 평양 감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평생 바둑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잘 개발한 취미 하나 열볕을 안 부럽구만.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신분과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스스로의 인생을 바꿔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2024년을 그냥 흘려보내실 건가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새해는 3월부터니까요. 자, 일단 자기개발을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이번엔 뭘 배우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45개의 카테고리, 5,300개 이상의 클래스가 전부 모여있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1. 클래스 101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완벽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퀄리티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가 박찬욱, 김이나, 정샘물? 이거 왜 진짜죠? 드로잉, 공예, 운동, 재테크, 프로그래밍,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게다가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생 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저 같은 작심삼일러에겐 완전 딱! 그런데 강의가 너무 많아서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양만두가 추천하는 2024년에 꼭 들어야 할 필수 클래스 베스트 3. 두둥!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다가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어버렸다. 아리를 위한 운동 클래스. 재테크 대박으로 퇴사를 꿈꾼다. 짠미를 위한 금융 클래스. 아이돌, 애니, 만화, 소설. 이번엔 롤? 페이커 덕질을 시작한 만두를 위한 클래스. 이 밖에도 노비 이단전도 눈치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나태주 시인의 클래스와 둘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 정은창에게 추천하는 이세돌의 바둑 클래스도 있습니다. 와씨, 진짜 클래스 101 없는 게 뭐냐? 아, 근데 듣고 싶은 강의가 너무 많아서 통장될 것 같은데요? 클래스 101에는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분들을 위해 한 달 만 원대의 모든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네? 우리 전만이들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하셨다고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과 더보기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올해는 진짜 갓생 한번 살아봅시다.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